오늘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참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옷을 입고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 얼마 못 가서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지고 우물에 빠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를 미워했던 형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사물을 보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는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옷을 입고 애굽에서 오래오래 참 살고 싶었는데 그 옷도 얼마 못 입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서 그 옷도 강제로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의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죄수의 의복을 입고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을 섬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곧바로 그는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지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인하여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옷을 입고 버금수레를 타고 바로 왕이 가졌던 그 인장 반지를 끼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갈아입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좋은 옷은 오래오래 입고 싶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수의 의복을 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떨 때는 채색옷도 입히시기도 하고 청지기의 옷도 입히시기도 하고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수의 의복도 입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런 큰 권세를 요셉에게 주신 것을 정말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저런 많은 직분도 맡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이치를 주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수의 의복을 입혀주든 총리의 의복을 입혀주든 우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